아이의 예기치 못한 돌발 행동에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선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반응들은 나의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조건 반사적 반응입니다. 자동적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으로 반응하기 위한 첫 단계는 나의 몸과 마음 상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화가 났다면 그 정도는 1에서 10 중 어느 정도인지 헤아려 봅니다. 4에서 5회 깊게 호흡하면서 몸이 이완되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나의 의도를 떠올려 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했다 하더라도 나의 사랑과 노력을 믿고 때로는 스스로의 시행착오를 용서하세요. 완벽한 육아란 없으니까요.